구릉계곡 입구 매표소. 입구에서도 한참을 들어와서야 무릉계곡 주차장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.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는 식당들이 즐비해 있고요. 관계자 외 일반 차량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으로 보인다. 오늘은 15살 연하 여인과 모처럼 2박 3일간 동해안 여행 첫날이다. 이건 장사하는 사람들 차를 이렇게 대는 것 같아요. 주차장은 거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. 하는 진입금지잖아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46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. 여기 적당한 데를 저 누사인 것 같아요. 차는 빼지도 않아. 어디? 어우 눈사인 거 봐요. 눈을 갖다 여기다가 담아. 밀어서. 싸는 것 같아. 여기 주차장이 이제 있잖아. 이쪽으로 이렇게 차를 내가 여기 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누워 자야 돼. 그치? 여기서 있을까? 사람 왔다 갔다 할 때 되면 눈독을 일어날 거 아니야. 화장실 가기 싫다. 잠깐 눈 좀 붙이고 나니까 동이 떴네요. 두타산 무릉계곡 여행은 서울 기점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일치기도 가능한 곳이다. 동해시 두타산 무릉계곡 종합 안내도입니다. 산등선 쪽으로는 해가 비추기 시작했고요. 건물은 관리실 및 매표소입니다. 에이 구간 관리사무소 기점으로 배틀바위 전망대까지는 약 1.5km 위 거리로 산세가 험하여 편도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. 저 멀리 있는 산 쪽부터 햇빛이 비치는 게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. 흰 눈으로 덮인 계곡에는 맑은 물이 물소리와 함께 힘차게 흐르는 것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고요. 배틀바위 전망대를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미륵바위가 나오고 두타산성까지는 편도 1시간 4-50분 정도 소요되며 약 2.7km의 거리입니다. 여기 배틀바위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.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일로 못 올라가고 절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여기 와 이거 사지. A코스 쪽으로는 산세가 험하고 눈이 많이 쌓이고 미끄러워서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. 이쪽으로 올라가잖아, 그지? 우리 일로 가야 될까, 이거? 그러면 용추폭포까지만 올라가나고 그러잖아. 여기는 못 올라가는 거야. 이게 배틀바위가 이 바위 모양 생겼잖아. 이 전체적으로가. 이 나뭇가지에 바위들 봐봐. 땅이 미끄러워가지고 못 올라간다 그러는 거야.
여름에 오면 멋있지. 가을에 나. 그지? 가을에 오면 진짜 멋있어. 좀 더 올라가면 사마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 불자님들께서 불공 드리러 가는 것 같고요. 아, 물이 맑다. 물이 엄청나게 맑다. 물이 깊은데 바다까지 다 보인다. 천천히 올라가요. 천천히 올라가. 그저 배틀바의 설경이 있잖아. 저 봐. 설경이 멋있잖아. 멋있다. 그지? 멀리서 찍은 거 같아. 그래서. 선녀탕. 이런 계곡도 너무 멋있다. 약간. 이게 영추폭포예요. 이 영추폭포가 이게 많이 이제 그 올라오는 거. 짱폭포하고. 뭐 이쁘다. 발바닥바위. 여기 위치가 여기잖아. 그냥 저 건너서 멀리서 카메라로 찍으면 되겠지? 하늘문. 어우, 해가 드는 게 너무 멋있다. 무릉 반석 암각석. 어느 게 무릉 반석이야? 아, 이게 반석이구나. 금난정. 금난정. 삼척지방 유림들이 한일합방으로 향교가 폐강되자 뜻을 모아 금난계를 결성하고 정신적 지주를 기념하려 정자를 세웠다고 전해진다. 반석분들 한번 가봐야지. 이거는 못 들어가게 해놨네. 이게 반석이야. 이게 반석이구나. 어우, 바닥이 엄청 좋네. 둥근 화강석 초석 위에 목조 원기 등을 세운 정면 세 칸, 측면 두 칸의 아담한 규모로 겹처마 팔짝기와 지붕 양식의 건축물이다. 안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모자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바람이 불었어요.
무릎 보도에 거의 다 들어있어. 근데 이게 어떻게 안 반석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돼 있나 보지? 무중 반석이라고 하더니. 아더 촬영지네 여기가. 티비에 수목 드라마 아더 무중 반석. 여기 뭐 못 들어가게 해도 뭐 다 들어갔네 뭐. 어? 사마사 입구. 이 이제 사마사. 사마사. 빛이 이제 한 절반 들었다. 어우, 저 위에 저거 봐. 눈 봤어? 눈사인가 봐. 완전히 눈산이다, 눈산. 비가 없어도 다 걷는 거야. 사마사에 무슨 3층 석탑이 있는 것 같은데, 3층 석탑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. 조심해 가라. 아, 저게 3층 석탑이구나.
어우, 자리가 좋다, 그지? 그지? 자리가 좋지? 자리가 좋은 것 같아. 제일 처음에 이 절이 원래 옛날 절인가 봐. 학수대 폭포에서도 두타산성으로 오를 수가 있고요. 두타산성에 도달해서 배틀바위 전망대를 가려면 내려가는 코스입니다. 아이, 가판대로 올라가야 되는데. 오늘은 사막사와 학수대 폭포 쪽에서 두타산성으로 오르는 길 입구까지만 소개하기로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두타산성을 지나 배틀바위까지의 길고 험한 여정의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좀 길어서 지루한 시간이었겠지만 15살 연하의 여인과 데이트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늘 즐거운 날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